동시다발적으로 지진 나는 거. 지진이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 생각지도 않은 지진대가 같이 연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잖아. 이런 것이 지금 대만, 멕시코 난리가 났지. 우리나라 동해도 그렇다 그러지. 이런 것은 징조야. 지구가 알려주는 징조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우리도 몸이 좀 편치가 않고 막 이러면 열이 나고 사람 몸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다가 짜증이 나고 폭발을 하는 거거든. 지구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나라가 여태까지 한 번, 두 번, 세번 지진이 났던 데가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것도 날짜까지 똑같이 난다는 이런 거는 경고를 그렇게 여러 번을 해도 안 바뀌는 거야. 내가 부동이 최고로 나쁘다 그랬지. 사람이 발전을 안 하고 더 나아지고자 노력을 안 하면 계속 지신다 그랬지. 그런 일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몇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 왜 그렇게 태풍에 완전히 마을이 휩쓸려 나가고 가족이 죽고 막 이랬는데도 거기를 못 떠나고 또 거기서 사냐고. 또 홍수가 날 곳에 왜 그대로 묶여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 그 귀신이 잡은 거 아니거든. 거기를 떠나서 살 자신이 없는 거야. 용기가 없는 거야. 거기는 그래도 아는 곳이라고 버티고 있는 거야. 다른 세상에 나가면 모르니까 더 무서워서.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에 발전을 못하면 그렇게 치신다고. 아니면 욕심에 거기에서 계속 빨아먹을 게 있는 사람들 있지. 흡혈귀 같은 사람들. 계속해서 거기에서 사람들 착취하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도가 넘어가잖아? 그러면 팍 치신다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이태리의 그 화산 폭발한 폼페이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더큰 거는 노아의 방주가 그 홍수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야. 그 홍수라는 것의 무서움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 청소. 맞았어. 청소. 청소라고 말을 하면은 그냥 어떤 물건이나 집이나 이런 것만 청소하는 게 아니지.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다시 제대로 된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거든. 그런데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왜 청소를 하냔 말이야? 왜 새롭게 만들어주시느냐? 청소라는 거는 다 쓸어가서 나쁜 거 없애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거잖아. 쓸려 나간 사람들이야. 홍수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지만 새롭게 살아갈 사람들한테는 홍수만큼 얼마나 시원한 그런 청소, 깨끗하게 다 없애주는 이런 복이 없는 거야. 그렇게 보면 돼. 어느 쪽에 쓸 거냐? 홍수는 재앙이 아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천재 지변이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새롭게 할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인간은 어느 선에서 넘었으면 다시 못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면 손을 내밀어 줄 수도 없어. 어느 누가 인류로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거지. 자연이 하는 거지. 그런 때가 지금 왔다는 거야. 이 세상이 지금 몸살,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 그랬지. 니네들 너무 더러워서 죽겠어. 근지러워. 막 벅벅 긁어버리고 잘라서 이렇게 수술도 하고 막 이러고 싶은 거지.
사람으로 보자면 여기도 골마 터졌고 저기도 암덩이가 있고 막 이러면은 지구도 못 견디는 거야. 균이 버글버글한 거잖아. 지구한테 보면 사람들이 균이거든. 지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으면 그거는 균이라고. 그러니까 씻어내고 도려내고 소독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커다란 자연의 대자연의 힘에 맞설 수는 없어. 맞설 수는 없는데 그 이치를 깨닫고 어느 쪽에 서야 되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뻔히 물 들어오는 동네인 줄 알면서 왜 거기에 미련을 대고 사냔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탁 차고 나가야 되는 거야,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그러고 바라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죽어도 이 동네에서 나안 살아. 그러고 뛰쳐나가야 돼. 그러고서는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난 이렇게는 안 살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새로운 삶을 주신다고. 그래서 하이티 같은 데서 그렇게 매해 그게 태풍이 오고 해일이 오고 쓰나미가 오고 쓸어가고 그러는데도 거기에서 살아남았다면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또 거기에서 그대로 그러고 살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당해. 답답해서 저런 걸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느님이라면 정말 속이 터져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왜 박차고 못 나가냐고. 그렇게 보여주는데, 징조를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도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교훈을 못 얻고 죽어나가는 사람 보고도 자기도 뻔히 저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 또 그대로 살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라면. 그거 이상하지 않아? 옛날부터 산 입에 거미줄 안 친다 그랬어. 내가 살아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어느 세상에 가서도 사라져. 거기가 나쁜 곳인 줄 알면서 왜 미련을 대고 사느냐. 이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럼 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을 해. 난 그렇게 무섭게 말해주고 싶어. 몇 번씩이나 그런 징조를 받잖아. 경고를 받았잖아. 그러면 깨우쳐야지. 우리는 그런 경고를 끊임없이 받아.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하고 살잖아. 막 몸을 마구 쓰고 남용하고 청춘인 줄 알고 마구 쓰면 좀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지. 그러면 영락 없이 어떤 사람이 무릎 수술했다, 허리 수술했다라는 소리를 나한테 들려줘. 조심하라는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마구 아직도 젊은 줄 알고 착각하고 일하고 그러면 그 일욕심도 무서운 거거든. 그러다가는 너도 무릎 수술해야 되고 허리 수술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느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어머니가 다리 수술해서요, 누워 계세요. 이런 소리 한다고 나한테. 이게 들리는 거야. 그게 경고라는 거지. 내 몸에 먼저 오지. 근데 조금 아파가지고 우리 그냥 무시하잖아. 그러면 영락 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머리가 띵하고 아프지?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화면을 많이 들여다봤나? 너무나 뭘 많이 봤나? 책을 많이 봤나? 이렇게 뭐를 생각할 때, 이웃에서 뇌수술 받았다, 이래.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원인은 모르지만, 나도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아, 이게 경고구나. 그러면, 휴식을 취하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추스릴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 있게 사니까, 그래도 좀더잘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고 갈수 있는 거야.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런 경고를 무시하지.
그 남의 일 이러지. 그러면 영락 없이 그런 이야기가 두 번, 세번 오다 보면 나한테 딱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라. 지진 괜히 일어나는 거 아니지? 그 이야기를 아까 시작을 지진에서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지. 자연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어떤 자연의 현상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 그거를 잘 헤아려서 그게 사실은 도가 사상이거든. 옛날에 노자 사상이 있고 도가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는 그 길이 바로 자연이 가는 길이다. 요것이 도가 사상이야. 자연은 우리를 매일같이 매 순간 가르쳐 주고 있다.